지프로입니다. 이곳은 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뭐 의뢰를 하셨었는데 견적이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를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근데 또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예 다시 연락을 주신 겁니다. 하수배관인 줄 알았는데 오수배관이라고 합니다. 전에 변기가 똑같이 막힌 증상이 똑같다고 하거든요. 걸레 한번 갖고 와볼까? 걸레. 예. 야, 배관에 물이 차있네요. 배관에 물이 차있고, 예. 여기서 뜯고 작업을 했다. 일단 사진 좀 찍어보세요. 일단 물이 차있네요. 물이 차있고. 작업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래? 그 앞에? 여기서 안 돼서? 어? 그래. 배관의 기울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이거 어디까지 간다 찍어보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여기다 저까지 더 들어가면 돼.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제가 찍어드린 데 있죠? 네. 아까 제가 찍어드린 데 여기부터 네. 지금 다 막혔어요? 숙변이 쌓여있는 거예요. 화장진이 여기부터 여기부터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기부터 막혀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뚫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서 뚫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기서 가능해요. 네. 아, 그래요? 예, 저 그럼 뚫은... 이거 하면 계속 괜찮을까요? 한동안? 일단 세척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세척하고 배관이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배관의 기울기나 배관의 상태를 볼 거예요. 어디가 찍혔는지 아니면 시멘트가 있는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여기다가 변기에다가 음식물 여기 외국인 있어요? 아니요. 없죠? 약간 기름도 보이는데. 옛날에 있었죠. 이거 약간 이거 봐. 변기에 기름 있잖아. 앞에 기름이에요. 이거 기름때 막힌 거야? 네. 변기에다 음식물 버리는 거야?
근데 그 기름이 쌓인 거죠. 근데 기름이 단단해질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니 저 쓰레기봉투 저거 그냥 잠깐만 좋아. 기름 더 뚫어야 돼 한참 해야 돼 한참 작업해야 돼 쓰레기봉투 제가 하나 아직도 더 작업해야 돼? 아직도 더 작업해야 돼, 더.
나간다 나가. 그냥 일로 내려보낼게요. 상관없어요. 안 맡게요. 뜨셔가지고. 예예 예, 그냥 냄새 나니까. 와 기린 너무 많아. 통수는 끝났어요. 일단 물은 잘 빠져요. 지금 이제 경기에 잘 빠지는데 물 잠궈요. 이제 1차 한번 끄집어낸 다음에 4시간 볼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으면 벽에 붙어있는 기름 다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4시간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병원 갈 때 4시간 어떻게 가다 장 청소 다 안 되면 가잖아요. 절대 안 보여.
대박. 어땠지? 테이프? 네? 테이프? 테이프? 네. 이 내시경이 저 호시 앞에 3호 2호 앞에까지 갔으니까 거꾸로 빼서 이제 저기 조금만 제거해 주면 돼요. 호가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변기 봤을 때는 그분이 약간 범인 같아. 탈딱 왜냐면 변기 그
이런 그 기름띠가 보면 변기 여기 테두리에 보면 우리 차 일단 다른 변기 봤을 때 차이가 좀 있어. 그 뭘 좀 많이 채워서 버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아시겠죠? 저렇게 수면 저렇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저 물은 다음에 5km까지는 안 내려가요. 근데 변기는 쉽게 말하면 화장지나 이런 거는 뭐 정제돼 있어도 다음 물이 들어오면 나가요. 근데 기름은 저 상태에서 계속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위에서부터 차차차 내려오는 거예요. 예.